사도행전 15장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케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에게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르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은 평안과 큰 확신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복음을 확증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 정의를 명쾌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의 기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하고 다시 안디옥 본교회로 돌아왔을 때 교회 안에 영적인 혼란이 일어난 걸 보았습니다. 유대에서 온 율법학자들, 이들이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율법,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강하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방 성도들이 굉장한 혼란을 겪고 있는 걸 보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 유대에서 온 율법학자들과 큰 변론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소리냐?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무슨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하느냐 하면서 변론이 벌어졌는데 이 변론의 결과로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회의를 한 결과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의 대표 몇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것을 결정해달라고 좀 요청을 하자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참 지혜로운 길잖아요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 열두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애를 보냈던 열두 사도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 권위,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죠. 참으로 지혜로운 결정, 이런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잘못하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 교회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역사상으로 큰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교회로서 구약도 필요 없어, 모세 율법도 필요 없어 하고 신약교회, 신약 성경만 딱 붙들고 예수를 믿는 그런 어떤 종파로서 남았을 가능성이 많고, 또 히브리파 교회들은 이방인들이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하면서 그들을 배척하여서 유대인들만 모이는 교회로 이방교회와 유대교회가 갈라졌을 가능성이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이 권위 질서를 지키는 안디옥 교회의 지혜로운 결정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대표로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사실의 결정을 맡기로 오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15장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이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이야기를 간증하기 시작하니까 그 가운데에서 오늘 어제 본 것처럼 5절에서 바리시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당시에 여전히 이방인들도 예수 믿지만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쉽게 이야기하면 안식일 샤밧을 지켜야 되고 할례 다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모든 규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코셔 음식도 먹어야 된다. 부정한 음식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들을 계속 가르치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분위기 자체가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 믿어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바리새파 중에 믿는 몇몇 사람들과 많은 변론이 이루어졌겠죠. 이 사실 때문에 6절에 보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다고 했습니다. 7절에 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지금 이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결론을 맺으면서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일어나는 이야기 한 이야기는 지난 10년 전에 고넬료의 집안에서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안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가 이방인이었는데 설교를 듣는 중에 바로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이방인들의 목에다 멍에를 지으려고 하느냐. 우리도 지키지 못하고 우리 조상도 지키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베드로의 이 고넬료 집안에서의 체험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구하는 것을 듣더니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울과 바나바의 이 표적과 기사 이야기를 듣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야기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 베드로에게 이런 고넬료 집안에서의 사건 체험이 없었다고 한다면 환상 중에 하나님이 바구니를 내려보내면서 부정한 음식을 잡아먹으라. 나는 깨끗해서 한 번도 이렇게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깨끗케 한 것을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부정하라고 말하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마라 하는 그 음성으로 듣게 되어졌고, 결국 고넬료 집안에 가서 음식도 함께 나눠 먹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순간 성령님이 임한 시간을 체험한 것이죠. 이것이 히브리파 유대인인 이 사도 베드로에게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15장에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결정하는 일에 베드로가 결정적인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넬료 집안의 사건 기억하지 않느냐?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이방인 가운데 임하여서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세례도 왜 못 받게 하겠느냐고 세례까지 준 것을 기억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우리와 우리 조상들도 맺지 못하던 모세 율법을, 그 멍에를 지금 이방인들에게, 이 갓 믿은 이방인들에게 지우려고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우리가 오직 예수 믿는 은혜로만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정하자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인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3일 만에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그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믿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 바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 믿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교리, 이신칭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다 모세 율법까지 지킨다고 한다면, 만약 그때 이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과 저는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든 율법의 규정들을 지키고 심지어는 코셔 푸드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돼지고기도 못 먹고 새우도 못 먹고 오징어도 못 먹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5장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베드로의 한마디 때문에 전체 분위기가 반전되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아니라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주님의 몸된 형제인 야고보.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는 이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으니까. 13절부터 읽습니다. 말을 마치며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에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성경의 말씀을 지금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인용한 구약성경은 이 70인역 헬라어 번역본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이죠. 여기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미리 예언하신 내용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읽음이니라 하더라.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한 이야기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선포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이게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몇 가지 사실만을 그들에게 조언을 하자. 그것은 우상에 들어온 것을 먹지 말게 하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 모두에게 금지되는 우상 숭배 금지 조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상에 들어온 것 혹은 우상에게 맞힌 음식을 마음대로 먹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피하게 하자. 이건 지금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만 상관없는 이야기죠. 두 번째, 음행을 피하게 하자. 그 당시 이방인들의 도덕적 성적 타락이 심각했기 때문에 음행을 피하게 하자. 또 유대인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 해당되는 이야기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자. 이것은 고기를 피채 먹지 말게 하자. 왜냐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교제하기가 힘들어지지 않느냐.
유대인들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믿지만 여전히 그들의 문화적 전통 속에서 고기를 피째 먹지 않는 것이 전통이기 때문에 만약 그것을 먹게 되면 이방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런 현명한 조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이 무엇이냐에 대한 정확한 확정이 내려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본 것은 베드로는 그의 신앙 체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방인을 예수 믿어서만 구원받게 하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지금 교회 안에서 선포하고 있고 야고보 형제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형제는 뭔 이야기했습니까? 성경을 거집어내어서 구약 성경의 기록에 의해서 오직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도리가 이방인에게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씀에 근거해서 이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체험과 말씀 이 두 가지가 연합되어져서 예루살렘 교회는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이 이신칭의 교리가 확정되게 된 것이죠. 이단이 무엇입니까? 이단은 이 복음을 더하거나 빼거나 한 것이 이단이라는 거죠. 예수 믿어서만 구원받는데 거기에다 또 다른 걸 뭘 해야 된다 하면 이단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것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하는데 거기에다 더 첨가하는 것도 또 그것을 빼버리는 것도 이단이 되는 근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는 이 이외에 뭐 전통적인 것과 전통적인 교회의 어떤 분위기와 맞지 않으면 교리와 조금 맞지 않으면 전부 이단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 잘못된 것이죠.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져야 되고 사도행전 15장은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장이라는 것이죠. 22절부터 읽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을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유다와 실라를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나바 바울에게만 편지를 지어서 보내면 그거 뭐 위조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이런 또 이야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유다와 실라가 가서 이야기를 할 때 안디옥 교회가 이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갔더라 하는 이야기 나옵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 예루살렘 공의회라기도 하고 첫 예루살렘 총회라기도 하고 예루살렘 교회이죠. 이 교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체험과 말씀의 중요성입니다. 신앙 체험은 만약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신앙 체험은 죽어버리는 것인데 베드로의 신앙 체험과 야고보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이 체험을 바로 예언의 성취라고 확정시켜주는 이 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전체는 열두 사도와 장로들이 만장일치로 이 일을 가결하고 유다와 실라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 문화와 전통의 위험성이라는 거죠.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문화,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기독교 문화, 기독교 전통이 잘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짐을 지울 뿐만 아니라 거기 넘어서 이단에까지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도력이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아주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중요한 사안이 일어났을 때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근본적인 기준이 되어진다. 우리 생각의 기준이고 결정의 기준이고 행동의 기준이 되어지는데 말씀이 없는 자는 세상적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근본 진리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생겨나면 항상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것이 말씀에 근거할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의논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공예회에서 야고보 한 명이 결정하거나 베드로 한 명이 결정하거나 혹은 누구의 체험을 근거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하는 체제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일당 한 명의 지도자에 의해서 운영되는 교회 굉장히 위험합니다. 모든 지도자가 없이 그냥 공동적으로 회의만 해서 결정하겠다는 것도 위험합니다. 한 명의 결정권자도 있어야 되지만 모든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하는 회의도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에 근거하고 또 바른 체험에 근거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15장을 통하여서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기독교 복음의 정의가 확정되게 되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방교회와 유대교회가 완전히 분리되었을 것입니다. 이방교회는 말하기를 구약 성경을 완전히 버렸을 것입니다. 이건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다. 우리를 위한 책이 아니다. 하면서 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 인간의 부패성,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나 속죄와 구원의 도리의 구체적인 길을 이것이 예언의 성취라는 것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유대인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고집을 부렸더라면 율법과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바로 걸림길이 바로 이 방해 요소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유대교회와 이방교회가 갈라졌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사도행전 15장의 이 예루살렘 공의의 바른 결정으로 말미암아 이제 유대교회와 이방교회가 완전히 하나 되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 교리가 확정된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 믿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교리가 확정됐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샤밧을 꼭 지켜야 된다. 어리석은 소리죠.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어리석은 소리죠.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구원의 계획이 그림자로서 안식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하고 샤밧을 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라면. 그런데 그것이 율법으로 반드시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이건 엄청난 실수와 죄악을 범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